언젠간 슈퍼개미! 난리 났어. 날아가? 종합이 1% 올라. 와, 완전 박스 깨고 그냥 정거점에서 확. 오늘 같은 날 이제 오늘 개미들 이제 가자 하면서 이제 온다 이제. 이제 막 뉴스에서 2200을 돌파할 수 있나 그러잖아?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슬금슬금 온다고. 근데 철저하게 양극화장이야. 지금 가치주들 있지. 돈 잘 벌고 막 실적 괜찮은 것들 중에 관심 못 받는 거. 그리고 지금 세금 있잖아, 대주주 그거 있잖아. 수급 빈 것들은 오늘도 꼬라봐. 아닌 것들은 쩍쩍 날라가. 이게 사실은 장이 이렇게 올라도 이게 허수야. 왜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4.74%, 삼성전자가 지금 3.몇%야. 오른다고 삼성전자가.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그냥 지수는 확 땡겨버리는데 실제 막 이런 뭐 주식들 있지, 소형 개별주들은 아직도 지금 완전 냉골방에서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지. 거기다가 지금 봐, 어제 규제 나왔잖아. 에어컨 바람 더 세게 켰잖아. 그럼 뭐 작살나겠어? 건설 은행 관련된 것들 다, 음식료들, 내수주들 소토화되고 있어. 야, 이거 주식 잘 되나 보다. 돈 좀 벌었겠어, 김대리? 근데 축방을 날리라고 그냥. 남의 속도 모르고. 그래서 이거 방송 보다 뜨끔한다. 지금 뜨끔한다. 아, 작년이 이렇게 좋은데. 이럴 것 같더라고. 이럴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내가 중간에 반도체 막 해야 된다고. 내가 분명히 반도체도 이랬어. 바닥에서 막 긁고 막 내려갔어. 야, 왜냐면 우리 그거 있잖아, 하나 머티리얼즈 뭐 있어. 우리 뭐 몇 개 텔레 형들 이거를 15,000원 이거 흐를 때 이때 사가 이때 막 그때부터 샀어. 근데 그게 11,150원까지 빠졌다니까. 근데 그거 버티고 오히려 더 사가지고 지금 쫙쫙쫙 지금 이제 수익권으로 이제 난 거야. 그거하고 다른 것들 이제 막 우리 그 반도체 바켓으로 샀어. 5개 정도. 다 알아. 다 방송 중에 다 얘기했어. 쌀때기 했거든? 어제 댓글에 또 그 얘기 나. 아유, 오른 거 갖고 이러니까 막 밉상이랑. 쌀때기 얘기했다고. 구독 취소 좀 하라고 지금 빨리. 하려면 뭔 얘기 했는지 한번. 뭐라고 얘기했냐면, 얘기했던 거 지금 막 팍팍 날라가. 최근에 내가 계속 강조했거든. 20% 이상은 세팅해야 된다고. 아, 없어서 세팅 못해서 괜찮아. 지금 누워있는 것들이 가치주들 또 때가 와. 정권 바뀌면 와. 얼마 안 남았어. 6년? 어? 때가 온다고. 막 오게 돼 있어.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, 수익 났을 때 챙기는 게 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. 장이 단계 급등하였는데 가치주는 오히려 바닥을 쳐박고 있고 반도체는 하늘 승천 중이군요. 이럴 때 급등하는 종목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 놓아야 나중에 다시 반도체 이거 미리 좀 땡기잖아. 좀 과하잖아. 아,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? 하루아침에 3일 동안 이렇게 연방으로 쫙쫙쫙 뽑아. 테크잉 바닥에서 막 개천물 이렇게 며칠 만에 쫙 뽑아버리잖아. 그러면 봐, 요즘에 금리 은행도 1%잖아 10% 올라오면 10년치 이자야. 10년치 이자 엄청난 거라고. 이게 지금 시대에는 이럴 때 급등하는 종목을 좀 줄여서 현금을 좀 확보해 놓아야 나중에 다시 반도체가 주춤할 때 살 수도 있고. 다 또 주춤한다니까. 봐, 내일은 좀 조금 조정 받을 것 같아. 아니, 조정 없이 가는 건 없어. 그리고 가치주들 누워있는 것 중에서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. 그런 걸로 조금 더 살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그 미국 주식 있잖아, 환도 지금 폭락했어. 꼭 있잖아, 이거는 진리인데 내가 보수 유튜버들 좋아하거든. 친한 사람도 있어.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전쟁 난다 막 위기론 하잖아. 그럼 지금 달러 사야 된다 그러잖아. 그럼 거기가 꼭지야. 아니, 100%라니까. 인간 지표라니까. 내가 오늘 스튜디오 단톡방 있잖아. 거기서 막 축하합니다 막 난리 나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나왔어. 그 뭐야 그러면, 팔라는 신호야 팔라. 아. 단톡방에서 축하합니다 형님 대단하십니다. 팔 팔아야 돼. 그럼 팔아야 된다. 이 과열일 때 뭔가 내가 이성적인 판단 못하잖아. 그러면 수익이 쌓이질 않아. 그런데 그걸 다 팔라는 거 아니야. 봐봐, 하나 머티리얼즈 그때 고점에서 뭐 18,000원 막 이럴 때 판 사람들 지금 또 19,000원이 있잖아. 안 팔고 버틴 사람들. 사실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안 팔고 버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벌어. 근데 리스크를 부담하잖아. 그래서 분할로 조금 줄이라는 거야. 나 아직도 그대로 있어. 근데 조금씩 줄이는 거야. 조금씩. 다만 몇 주라도 좀 마음 편안하게. 그럼 떨어질 때 조금 더 살 수도 있잖아. 이거. 아, 이런 거 너무 전파해주면 안 되는데. 이래가지고 오로라가 못 가는 것 같아. 매물이 쏟아지니까.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나 미워할 것 같아. 이 꾼들이 엄청 보거든. 똑같은 걸 보고 하잖아. 어떡할 것 같아? 사람들 다 벌 것 같아? 다 다르겠지. 다 달라. 어떤 사람은 내가 딱 그 얘기하니까 아, 반도체구나 가겠구나 생각해서 자기 현금을 잃은 만큼 레버리지 딱 쓴 사람이 있어. 이건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. 왜냐면 더 살 돈이 없으니까. 근데 그게 확 올랐잖아.
그래서 내가 줄이라 그랬어 어제. 줄이라 지금은. 레버리지는 줄여라. 그럼 이제 또 안착하고 편안한 거야. 이런 사람도 있고 손해본 사람도 있어. 우리 여기 전체 중에서 사실은 내가 앓는 이가 있어. 하나 빠졌어 지금. 기분이 좋아.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이거 나는 한 가지 얘기했어. 지금 이 시점에서 나 만나고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됐을 때 마이너스인 사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. 내가 다 물어줄게. 없어. 나 할 수가 없거든. 근데 그 앓는 이 선생님, 하나 빠진 선생님이 마이너스야. 왜 마이너스인지 알아? 약속대로 안 했거든. 처음에 이제 만났으니까 왕창 산 거야. 이분이 자산도 좀 있는 분이야. 그래서 그거는 금액이 이제 되게 작은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처음에 들어온 다음에 사이드카 나고 했잖아.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지. 어? 이거 돈이 계속 이거 해도 되나? 또 주식을 했고 다른 데서 이제 아픔을 겪었으면 그런 것들을 할 텐데 태어나서 주식을 처음 해보는 선생님이야. 거기다가 우리가 인간관계적인 신용도 없는 거지. 근데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나는 구조가 너무 좋고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. 지금도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.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처음에 약속을 했어. 자기가 요만큼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겠다고. 근데 이제 딱 하라는 한 바닥에서는 그걸 안 하더라고. 그리고 올라가는 것마다 그냥 다 팔더라고. 다 팔고 그냥 방치로 가는 거야. 제일 안 좋은 거지.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게 오래 걸리고 아닌데 아닌데서 전화를 한번 했어. 너무 답답해서. 내가 사실 이 선생님이 되게 마음의 한쪽에 그 저거였거든. 이게 있어. 딱 한 3명 돼, 3명이야. 그래도 70명 중에 3명이면 너무 양호하지 않냐? 내가 그때 만족도 조사도 했지만 나름 지금 지나간 거 보고 해도 되게 괜찮게 생각하고 있어. 쌀 때는 또 안 산 거야. 그때 고점에서는 환상 왕창 들어가고 그때 내가 대화 내용을 일부 까면은 대표님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. 배 받치고 여유 있게 사세요. 급하더라고. 급하게 마이너스가 난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처음부터 한 50만 원만 하시라 그랬어. 지금 생각하면 소액만 하시라. 근데 처음에 이제 좀 그게 들어가니까 그게 그래도 자산에서는 조금이지만 그게 아니거든. 이제 아 엄청 고맙다고 이렇게 주식을 알게 해서 주식의 스승이고 자기가 동네 소고기가 엄청 싸니 매달 소고기를 막 드리게 했다고 했어. 근데 내가 이제 부담스럽잖아. 왜냐하면 왜 부담스럽겠어. 성과가 안 났으니까. 그래서 저번에 후원해 주신 것도 있고 아직 도움 드린 것도 없으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근데 그 뒤에 이제 답답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게 있었어. 사람 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.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유튜버에서 만났으니까 저 사기꾼 뭐야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.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지. 계속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.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하면 되거든. 그래서 전 보면 지금 유명 유튜버랑도 이걸 하고 있어. 굉장히 소액으로 하고 있어. 진짜 잘 안 되면 아 내가 좀 물어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. 소액으로 하니까 잘 되잖아. 이대로. 근데 걔네들이 나를 뭐 믿겠어? 우리가 신뢰가 쌓였겠어? 만난 지 몇 달 됐다고 유튜버라고 뭐 친구 뭐 동생 하지만 솔직하게 나는 걔네들 전혀 안 믿어. 걔네도 나 안 믿어. 안 믿는다고. 우리는 그냥 그런 사이야. 그 당연히 그렇겠지. 뭐 만난 사이에 뭐가 있겠냐. 나는 그래서 그런 거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막 간슬게 빼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.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해. 아, 막 부담스럽게. 왜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나와. 몇 년 지나보면 다 나와. 그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야. 자기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 안 많아? 많지. 사람 엄청 많지. 인격 자원 한 명 한 명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. 그게 신뢰거든. 어쨌든 그 이 선생님이 처음에 나 만날 때 50만 원 후원해 준 거 있었어. 그거 이제 도로 돌려달라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해드렸어.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. 저번에 했긴 했기 때문에. 근데 인간관계는 그게 중요해.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거를. 근데 내가 그래서 과거를 보잖아.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없나 아닌 거 보거든. 옛날에 내가 했던 말하고 이 선생님 한 거는 전혀 다른 거야. 근데 선생님은 자기가 내가 시킨 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. 근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. 약속과 달리 저거 했는데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따로 했나봐. 9월에 이제 사이드카 한 다음에 막 개인의 저걸 했는데 성과가 좋더라는 거지. 야 이거 냉철보다 자기가 더 낫네. 좀 더 오래 해보셔야 돼요. 주식이. 그래서 내가 보면 텔레그램 오늘 텔레그램 얘기로만 하자. 텔레그램에서 가장 만나서 우리가 합이 잘 맞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? 우선 구조가 좋아. 그리고 사람이 좀 뭐 진중해. 뭐 이렇게 조금 되는 것 같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구조가 좋고 그래. 그러면서 예전에 투자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. 투자를 오래 했는데 해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야. 그랬던 사람들은 알아.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거야. 이 선생님 왜 떠난지도 알 거야. 사실 왜 그런 패턴을 보이는지를 우리는 다 알아. 오래 한 사람들은.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신뢰도가 더 쌓이니까
우리 그 투기꾼 거기에 후원 그거 거시죠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거든요. 그거야. 그게 이제 막 또 돈이 들어와가지고 또 새로운 우리가 컨텐츠도 나오면 서로 간에 윤택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. 그게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생겨나니까 이분이 극 초기에 들어오신 분이야.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지금 꾸준히 이게 나더라고. 체킹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괜찮아. 내가 얘기한 대로 하는 분들은 진짜 다 괜찮아. 아닌 사람들 댓글 좀 작아 적어줘 진짜. 나한테 댓글 안 절대 안 줄게. 어디 오케이 저 새끼 사기꾼이라고. 내가 얘기한 대로 됐나 안 됐나. 이제는 되게 좀 신중히 해. 요새는 사람 만나잖아. 그러면 가입률이 반도 안 돼. 만나면 좀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그게 남는 거거든. 정말 우리 투기꾼 박씨한테 내가 성공의 비밀. 우리 투기꾼 박씨가 내 방송 보겠지만 성공의 비밀 딱 하나야. 사람만 가리면 끝나. 좋은 사람 옆에 두고 신용 지키는 거. 내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여의도 바닥에서 좀 오래 있었거든. 있으면서 그래도 박홍일이 저 새끼 사기꾼 아니야. 내가 또 스터디도 운영하고 뭐 이것도 하잖아. 여기저기 가는데 쟤 남한테 그렇게 막 손에 날 저걸 아니야. 그거 하나 남긴 거가 나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. 그러니까 그 신뢰가 그게 중요해.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붙는단 말이야. 자꾸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고. 근데 단기적인 이익에서 내가 신뢰를 저버렸어. 소탐대시 해버렸어. 사람 다 떨어져가는 거야. 그러면 크게 성공을 못해. 항상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더 주려고 생각하고 신뢰 지키는 거. 신용을 잃지 않는 거. 그럼 신용을 잃지 않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? 능력이 있어야 돼. 능력하고 마음이 있어야 돼. 실력과 마음이 있어야 돼. 두 개만. 마음은 되게 좋아. 근데 실력이 없어. 그러면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. 그리고 능력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막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래. 그럼 또 안타까운 이유가 발생하고 그런 거야. 잘 듣고 있니? 다람쥐? 이게 다야. 잘 가고는 있는데 진짜 천차만별이라니까.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하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날까? 근데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?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. 날 거라고 해. 그리고 다 끌고 간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중간에 나보자 나온다고 생각해서 안 나온다고. 나온다. 나와. 그걸 나는 20대에 여의도에서 다 봤거든. 우리 똑같이 탐방 가서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사무실에서 퇴출되는 형들이 나오더라니까. 나는 살아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 엄청 벌고 나는 그냥 이렇게 방구석에서 불을 보고 그냥 등산책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. 도대체 왜 그럴까? 능력이 다 다르니까. 인간의 갬성 때문에 그런 거야. 선생님 있잖아. 회사 대표야. 능력 있는 사람이야. 딱 보면 능력이 있어. 근데 그런 비즈니스하고 영업하는 쪽으로 능력이 있는데 이런 감성 컨트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성적으로 뭐가 실수했는지 냉철이 더 이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거기서 이제 미스 나는 거지.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 어떻게 잘라야 돼? 내가 그 얘기 했지 않았지 자기한테 했지? 이런 선생님 있는데 좀 아, 곤란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? 장이 엄청 활활 타오르면 그때 이제는 무조건 플러스 난단 말이야. 그때 저걸 하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오르는 게 있잖아. 그거를 팔고 다시 재투자를 한 게 아니라 팔고 돈을 빼버렸어. 빼버렸어. 그럼 좀 오래 거느리는 종목들만 이제 남는 거야. 그런 것들. 그럼 어떻게 되겠냐. 재투자 안 하고. 시간이 걸리는 거야. 아, 그래서 이대로는 이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별할까 했는데 내가 이제 또 텔레그램에 좀 저걸 했거든.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누겠다. 잘하는 사람과 그룹을 나누겠다. 약간의 이게 전략적 그게 있었어. 근데 눈치가 빠르잖아. 선생님 자기를 두고 한 얘기인지 안 거야. 자존심에 좀 그런 게 있었나 봐. 그래가지고 50만 원 드리고 깔끔하게 헤어졌지. 근데 뭐 딴 데서 더 잘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투자에 대한 뭐 믿음이 생겼었다니까. 이제는 뭐 서로의 성공을 빌면서 헤어지면 되지. 안 맞는 거야. 나는 이런 거는 뭐 서로 적어도 안 맞는 거야.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내가 간혹가다 메일은 진짜 엄청나게 없거든. 편지 너무 우리 떼돈 벌었어요. 폐지 팔아가지고. 폐지 팔아. 그래서 가끔 한 분씩 만나가지고 좋은 분들 오고 또 이게 우리 철학이 안 맞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세팅돼서 이제는 잘 굴러갈 것 같아. 폭락을 겪었잖아. 상승을 겪었잖아.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런 믿음이 좀 생기는 거야. 지금 그 유튜버 친구들하고는 아무런 그게 없어. 그냥 저 새끼 뭐야 저 사기꾼 뭐 이렇게 되는 거지.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같이 폭락장 상승장을 겪으면서 하면 그래도 은행보단 나아서. 텔레그램에 메일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이 메일을 주실 때 내 입장에서 어떻겠어. 메일이 많이 오는데 진짜 이거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대답할 수 없는 메일들이 대부분이야. 자기가 뭘 하는지 어떤 구조인지 예전에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는 어떤 게 하고 싶은지를 얘기를 해주면 딱 보고 아 내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없겠다가 나오잖아. 이거는 너무 심플한 거야. 봐 내가 자기를 만났어. 만났는데 자기랑 나랑 그렇게 내가 투자를 좀 도움을 주기로 했단 말이야. 내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뭔가를 좀 제공해주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
망하는 케이스는 뭐겠어? 내 투자가 잘 안 돼. 그렇지. 그렇지. 내가 흥하는 케이스는 뭐겠어? 내 잘 됐을 때. 자기가 잘 됐을 때. 만약에 텔레그램 회원들이 다 잘 됐어. 세월이 흘러서. 그럼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지겠어? 좋은 사람들이 남겠지. 좋은 사람들이 남고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신뢰와 신용이 쌓인단 말이야. 그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중에 뭔가 주주운동을 하던 간에 아 저 친구 예전에 해서 사람들 많이 도와줬던 친구다 이게 남잖아. 근데 반대로 주로 왔는데 텔레그램 형들 다 막 안 됐어 막 맨날 개박살 나고 있어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사기꾼 새끼 벌써 여기 댓글 여기에 막 댓글 달린다고. 저 사기꾼 새끼 저 새끼 뭐 야 얼굴 들고 다니겠냐? 요새 막 길 가면 막 사람들 알아보 다 알아보더라. 네. 얼굴도 다니겠어 안 되지 안 다니지.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이걸 한 거야. 근데 내가 왜 했겠어? 자신 있으니까 했겠지. 그래, 자신 있으니까 한 거야.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되거든. 아 큰 저거는 성과는 아니지만 은행보다 나은 자신이 있단 말이야. 자신 있어서 한 거야. 투기꾼 박씨도 왜 했겠어? 자신 있어. 이거 만약에 투기꾼 박씨 했는데 막 받았어 후원 받아가지고 주식도 했는데 맨 척 까먹고 막 있어.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? 유튜브로. 야 주식은 안 되는 거구나. 아 그럼 진짜 선물 옵션원 박씨 해가지고 야간에 우리 박씨랑 오일 사고 팔고 애기 안 재우고 오일 사고 팔고 하면서 아 뭐 여기서 더 넣어야지 증거금 더 넣어야지. 어? 아 계약 다 터지잖아. 그걸로 전락하는 거지. 몰라 나는 그런 막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했겠지. 뭔가 자신감 있으니까 했겠지. 그런 거야 이게. 너무 쉽지 않냐?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은 되게 괜찮은 사람들을 내가 시청률이 안 올라서 못 먹지 알려만 주면 금방 모을 줄 알았거든? 아 근데 아니야 이렇게 내 마음 내가 까다로운가 봐.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정말 찾기가 어려워. 근데 봐 한번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하면 주변 내 주변 사람들 몇십 년 가잖아. 몇십 년 그게 쌓이잖아. 서로 실수할 일이 없는 거야. 왜냐면 그 사람도 나한테 실수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실수 안 하고 만나면 좋은 일만 생기니까. 얘는 아닌가 보다.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좋은 사람들만 딱 못 해놓고 내가 능력을 키우면 되는데 너무 쉬운 건데 오래 걸려요. 쉽지 않아. 그리고 내가 까다롭잖아. 나랑 맞는 사람.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. 나랑 안 맞는 그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글 쓰는 사람들 말고 보면 우리도 댓글에 닌겐들 있잖아. 글만 보면 이제 딱 바로 믿고 되거든. 그 사람들은.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도 해도 믿고 해야 돼. 그 주택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 못하는 거를 자기만의 메피셜로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? 그러면 딱 봐서 아, 이 사람 교화될지 안 될지를 딱 보고 가능성 없다 그러면 사실은 멀리하면 되거든. 내가 메일은 많이 봤는데 좀 죄송스러워. 다 애써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보면 초기에 몇 분이 되게 그런 것들을 좀 잘해 분들이 있어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서로 좋은 연말 됐는데 웃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지. 돈도 좀 벌었고 우리가 좀 뭔가 신뢰도 좀 쌓였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더 잘 된다니까. 내후년도에는 더 잘 되고 그렇겠냐 안 그렇겠냐. 그렇겠지. 초기에 그런 작은 게 행복의 시드머니야. 그 애초에 시드가 썩었잖아? 그러면 빨리 버린 게 좋고 정말 행복의 시드머니는 점점 키우는 거 그러면 된다. 그래 행복의 시드머니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? 행복이 점점 커지겠지. 우리가 왜 사는가? 인간은 왜 사는가?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. 우리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. 희망이 없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? 그런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거야.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못 사는 거야. 살 수가 없는 거야.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야.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. 자녀들이 점점 행복하게 크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 볼 때 인간은 행복하게 끄는 게 설계가 돼 있거든. 그럼 인간이 설계돼 있는 데 중에 가장 행복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게끔 우리가 행동을 하면 돼. 나는 그 과정을 하는 거야. 그 과정에 뭐가 있겠어? 슈퍼개미!